자, 안녕 2학년들. 오늘은 챕터 6이고 그죠? 6강을 할 거예요. 자, 6강은 대명사, 형용사, 부사고 지금 오늘은 부정대명사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대명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부정대명사야. 자, 부정대명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대명사랑 부정대명사 한번 쓸게요. 대명사는, 그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고, 그죠? 부정대명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명사를 대신해서 쓰긴 쓰는데,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그죠? 정해지지 않은 명사다라는 거. 그래서, one, another, 뭐, the other, the others, others,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일단은 표를 조금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자, 표는 아니고 그림을 조금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 치면,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원이라고 부르면 나머지가 the other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을 때. 자, 그리고 세 개가 있어, 만약에. 형태는 똑같고, 그렇죠? 종류는 같고, 색깔이나 이런 것만 다른 거거든요. 하나를 원이라고 치면, 남은 거 하나를 또 다른 거 하나를 another, 또 다른 거라고 그러고, 이게 남은 걸 뭐라고 그런다고? the other. 남은 게 the other이야. 이해됐나요? 요거 표를 그림 그려놓고 수업을 듣는 게 아마 좋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려놔. 자, 원이라는 건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이야. 앞에서 언급한 거랑 종류는 같은데 정해지지 않은 거. 어우, 나 카메라가 없어. 나 카메라 하나 사야겠어. 그죠? 이때 원이 뭐인 거야? 카메라인데 카메라 종류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카메라 중에 하나를 살 때가 원이야. 그럼 카메라 두 개 살 때는 원스다 라는 거. 그럼 반대인 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땐 이시야. 자, 조씨는 샀어. 뭘 샀어? 새로운 자전거를 샀다. 너 그거 봤냐야. 뭘 봤어? 새로운 자전거. 자전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씨가 산그 자전거를 봤느냐라는 거. 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상을 하나씩 가리킬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요 그림이에요. 요거 그림. 요거 말하는 거. 이 그림이 one, another, the other. 자, 두 명의 룸메이트가 있으면 one, the other. 그래서 요렇게 one, 두 개 있으면 one, the other. 세 개 있으면 one, another, the other. 요렇게 쓴다. 라는 거. 자, 볼게요. 넘겨서 여럿을 묶어서 가리킬 때는 some others, the others가 있거든. 요것도 표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좀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만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몇 개니까 some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로 부른다고? 다른 거. others 여러 개니까 남은 거 뭐라 그래? 우리가 원래 아까는 the other이잖아. 근데 한 개가 아니니까 뭘 붙여? the others다. 여러 개 묶어서 가릴 땐 이렇게 쓴다. some others 이런 게 있어. 그러면 some 나머지 다가 the others야. 그죠? others는 이거 말고 some 말고 나머지 것들 others.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머지 것들은 the others. 아니면은 얘가 some이고 얘를 한 방에 묶으면 얘가 the others가 되기도 하고, 나누면 others, the others까지도 나눠지고, some 말고 나머지 다 말하려면 the others다.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some이랑 any거든? some이랑 any는 몇몇을 나타내는 거는, some이랑 any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 그죠? some 같은 경우는 긍정문, 권유문,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쓰인다라는 거. 자, 긍정문에서 anyone, anybody 이런 거는 누구나의 의미, anything은 무엇이든의 의미로 쓸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부정문이랑 의문문에 오는 게 아니라 any가 긍정문에 올수 있는데 뜻이 그러면 바뀐다라는 거. 자, someone과 any에 이런 것들을 붙이면 대명사가 되고 항상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 그죠? 자, some은 긍정문, 권유문, any는 부정문,
의문문. 자, 똑같이 의문문은 의문문 뒤에는 권유하는 거야. 너빵 먹을래? 너 이거 좀 먹어볼래? 너 이거 좀 해볼래? 이런 것들은 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러 갈게요. 자, 나머지 모두를 지칭할 때 무조건 덜을 붙인다는 거. 이해했죠? 아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만약에 얘를 원이라 그랬으면 얘는 뭐라 부른다고? 나머지 것들이니까 D, other, C. 그죠?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가 D, other. 나머지야, 나머지 모두 말할 때는 덜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뭐를 해볼까? 문제를 뭘 풀어보냐? 세 개? 네편 해볼까? 네 편, 네 편. 자, 나는 네개 영화를 봤는데 하나만 무섭고 나머지가 모두 웃겼어. 하나는 무서워. 그러면, 아유, 너무 두껍구나. 원, 이제 무서워. 엄마야, 철자 틀렸어. 하고, 나머지 다가 그거 하잖아. 그러면, and the others were 이렇게. 하나, 나머지. 요거 잘 주의해서 쓰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으로 네모자가 어딨지? 볼게요. 네모자가 어딨지? 그거 찾을 수 없지. 많고 많은 것 중에 모자 하나가 아니라 뭐야? 내거 찾으라. 네모자잖아.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I 못 찾아. 뭐할 수가 없어. I can't find it. 그죠? 그것이지. 원은 아니라. 왜? 모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모자니까 지칭하는 거잖아. 그럼 it 앞에 나온 거 말하는 거는 it. 자, 넘어갈게요. 뭐를 해볼까? 자, 3번 볼게요. 나는 펜 가지고 오는 거 잊어버렸어. 너펜 하나 있냐? 라고 오는 거야. 너펜 아무거나 하나 있니? 그러면,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하나 가지고 있냐? 라는 거. It이 아니라 뭐야? 원이야. 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원하니까 원이야. It을 쓸 수는 없어요. 앞에 뭐가 나오지도 않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틀린 부분 한번 고쳐볼게요. Can't see anyone because 자 아무것도 못 먹는 거면 이거 만약에 그는 먹을 수가 없어 누구나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을 먹는 건데 그럴 수가 없죠 아무것도는 anyone이 아니라 anything이지 그래서 he can't eat anything because of his stomach. 이렇게 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영작. 이거 앞에 우리 그거 보면 요거는 안 해줄까? 안 해줄게. 이거는 안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앞에 우리 표 그렸던 거 이렇게 세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 이 그림 보고 풀면 되는 거라서 힌트 주지 않을까? 요거는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굿이 위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고 오늘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들 수고했어요. 끝!